내 공자 봤다 지금. 혼내지 마. 떨어졌어. 어디에? 내가 공을 잡았어. 본래 꽁보다 닭이잖아. 아니다, 닭보다 꽁이지. 그래. 꽁 대신 닭이잖아, 그지? 닭 대신 꽁, 꽁 대신 닭 맞잖아. 꽁이 훨씬 맛있다는 거잖아. 그래서 꽁으로 통닭을 만들어 보는 거야. 이게 닭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통째로 튀긴 이게 좋잖아. 그 옛날 통닭이잖아. 집에서 튀긴 거하고 통닭집에서 튀겨온 거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진짜 치킨집에 가서 이걸 튀겨달라고 하는 거야. 근데 튀겨주겠나? 그래서 그게 참 의문이라. 어머니는 꽁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? 먹어본 일 있어. 맛있어요? 어, 맛있더라. 닭보다 맛있어요? 닭보다 맛있겠지. 꽁 대신 닭. 아, 닭 대신 꽁인, 꽁인데. 꽁 대신 닭이야. 아, 꽁 대신 닭. 닭 대신 꽁인데. 아이고, 그거 헷갈린데. 아, 헷갈린데 진짜로. 당황한다. 저 있네. 튀기는 거는 가능한데. 우리 동네 옛날 통닭집입니다. 일단 섭외 성공했습니다. 자, 이 윤기 봐라. 이봐, 자연에서 느껴지는 윤기잖아. 이봐, 이거 뭐 생겼어요? 아, 오리. 이거 뭘까? 닭. 꽁이다, 꽁. 꽁. 아. 와. 꽁 여기 먹어본 적 있어? 아니야, 없어요. 나도 없어. 후기 남겨주세요. 영상으로. 이게 초벌입니까? 네, 초벌. 어떻게 꽁이게? 얘는 봐요.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고, 얘는 지금 날개가 이렇게 있어. 이렇게 가야 돼. 이렇게. 외형의 색깔은 똑같아. 꽁치킨은 좀 크고 그냥 치킨은 좀 작고. 껍데기로는 그냥 사람들한테 안 주고 어머니 드세요. 그러면 오늘 닭 좀 큰 거 사왔네 하고 먹겠다. 다리를 원하십니까? 날개를 원하십니까? 할머니 날개 당첨. 바람난대요. 바람난대요. 자, 맛을 안 보이소? 이 다리는 뭐 무슨 다리게? 이 다리는 무슨 다리게? 맞춰봐봐. 이 다리는 꽁다리? 꽁다리? 이 다리? 닭다리? 그놈 이제 내가 눈 감고 먹어볼게. 찬 느낌은 똑같은데 닭은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아주 맛있는 그냥 닭이다 이런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. 꽁은 그게 약간 고급진, 표현은 못하겠는데 약간 보들보들한 이런 느낌이 든다. 근데 이게 바삭바삭한 부분을 먹으면 다 똑같은 것 같고요. 살코기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서 가슴 잘 한번 대보세요. 가슴 잘? 아니 죄송합니다. 너 가슴이 어딘지 못 찾겠는데요. 그건 알겠다. 이건 부끄럽나. 아니 못 찾겠다 진짜로. 어디가 가슴인지. 여기 있네. 여기 이 살. 어깨구만. 아 뚫어. 아 뚫어. 상큼하게 맛있는 맛. 요거는 좀 부드러운 맛. 색깔이 이 꽁 쪽이 약간 더 붉어요. 그리고 겨울은 똑같고. 똑같아요. 한번 볼게요. 확실히 달라요.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아 먹었지? 다 안 먹다. 먹었어. 자, 준다. 아 먹었지? 먹었어요. 어떻게 두 번째가 꽁이에요. 우와, 맞다. 꽁이 약간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더 강해. 고급지다. 이래서 꽁 대신 닭이라는구나. 왠지 모르게 제가 고급죠. 고급죠. 부들부들한 고급. 부들부들하면서. 내가 봐봐, 옛날 통닭 안 먹고 꽁만 먹잖아. 튀김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봐봐, 껍데기 먹잖아. 껍데기 똑같아. 일단 다리도 한번 먹어보세요. 이건 말이 필요 없다. 꽁이 훨씬 담백하다. 꽁이 훨씬 담백하지. 약간 퍼스트름이 없이 쫀득쫀득하면서 맛있는. 맞죠? 나는 양반들은 꽁 잡아오라 하겠다, 하인들한테. 나 태어나서 꽁으로 아이들을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봤네요. 난 꽁고기 처음 먹어본다. 난 어릴 때 꽁 잡으러 산에 많이 다녔거든. 근데 왜 꽁을 못 먹으냐면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어. 새끼가 열 몇 마리 그냥 뺨뺨뺨뺨 이러는 거라. 꽁도 뺨뺨이요? 그러더라고. 새끼들이 그래갖고 다 주워왔어. 삶아 먹지? 삶아 먹을 정도도 안 돼. 그래, 입만 바쁘다. 좀 깨는 건데. 다음에 꽁고기 사 먹겠나, 닭고기 사 먹겠나?
사랑해. 사랑해. 빠이. 이대로 끝낼 순 없다. 닭을 놔두고 그래. 끝난다는 건 말도 안 된다. 그래, 빨리 먹어. 말도 아니고 주까지 아니다, 이건. 드세요. 주까지도 아니다. 엄마 빨리 드세요. 난 그래도 꿩이 났다. 꿩이 맛이 나. 응, 꿩이 났다. 물만 해요. 쉬어요, 이것도. 이거 다른데? 응, 안 쉬던데. 다시는 못 먹겠네, 할머니. 응, 할머니 이제 다시는 이제 굴 못 먹는다. 자, 이거 이제 입으로 입 헹구고. 안 먹는다, 이거 그래, 내가.